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요새 탕후루가 유행인데요, 일단 이게 다이어트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 탕후루는 도대체 다이어트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걸까요? 그리고 다이어터라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?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일단 탕후루를 보면은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. 과일 부분하고 설탕 코팅 부분입니다. 일단 과일부터 보면, 자, 이 부분은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물론 과일에는 이 과당이 들어있고요, 이 과당만 보자면 탄수화물 중에서도 딱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. 하지만 아무리 달달한 과일이라도 과당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수분이고요, 또 많은 부분이 섬유질이고 그 외에는 미네랄, 뭐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그리고 애초에 이 과일의 과당은요, 이 사탕 같은 것처럼 인공적으로 추출한 액상과당 HFCS랑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. 실제로 2009년도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를 봐도 이 과일은 칼로리에 비해서 포만감이 매우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. 즉 과일 부분은 일단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모든 문제는요, 바로 이 탕후루의 설탕 코팅에서 나옵니다. 자, 영양 성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. 보통 탕후루 만들 때 이거 다 설탕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시럽이 있고요, 이 시럽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시럽 비율이 설탕 2, 물 1, 물엿 0.5입니다. 그렇게 해서 꼬치 한 개 한 90g 정도 기준으로 대략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니까 탕후루 꼬치 한 개면 거의 밥 한 공기 수준이 일단 나오고요. 일단 칼로리로만 따졌을 때는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또 달달한 간식 있죠. 초콜릿과 비교하면 어떨까? 자, 같은 무게로 따졌을 때 초콜릿보다는 칼로리가 낮아서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이거는 왜 그러냐? 탕후루는 설탕만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안에는 과일이 들어가 있죠. 그리고 그 과일에는 수분이나 섬유질 등이 들어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칼로리가 더더 낮게 나오는 겁니다. 자, 또 더해서 탕후루는 설탕 시럽 자체도 이 3분의 1은 수분이잖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완전 설탕으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더더욱 칼로리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. 그런데요, 칼로리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. 정말 문제는요, 칼로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자, 영양 성분 비율을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은 초콜릿은요, 칼로리의 53%가 지방에서 왔고 당류는 35%밖에 안 됩니다. 의외로 당류가 좀 적은데요. 반면에 탕후루는요, 98%가 당류, 즉 설탕에서 칼로리가 왔습니다. 그런데 바로 요 부분이 문제예요. 보통 많은 분들이 지방이 살찌는 주범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뭐 지방도 문제일 수 있지만 설탕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물론 지방이 1g에 9칼로리라 지방의 칼로리가 더 높긴 하지만요, 애초에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, 즉 지방 전환율을 올리는 거는 다름 아닌 설탕, 즉 당류이기 때문이죠.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서요, 아무리 지방이 1g에 9칼로리가 있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만약에 뭐 10%밖에 안 된다, 그렇다면 0.9칼로리만 지방으로 변하겠죠. 하지만요, 설탕은 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이는 성질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g에 4칼로리밖에 안 되는 설탕이더라도 만약에 지방 전환율이 올라가서 그 전환되는 비율이 만약 50% 정도 된다, 그렇다면요 무려 2칼로리가 지방으로 변하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 칼로리가 어떻든 간에 지방으로 전환되는 게 설탕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설탕을 먹는 순간 지방이고 뭐고 같이 먹은 모든 음식에 지방 전환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. 자, 이게 왜 그러는 걸까? 자,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. 그런데 혈당은요 높게 유지되면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게 이제 당뇨병이죠. 그래서 이 혈당을 빠르게 낮추고 세포 안으로 당을 집어넣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. 자, 문제는요, 이 인슐린이 지방 합성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.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기 때문이죠. 자, 특히 이 탕후루처럼 설탕 덩어리를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확 치솟게 돼요. 그러면 급한 불을 끌려고 인슐린도 갑자기 확 많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지방 전환율도 확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 뭔가 맛있는 거, 고기 같은 거 먹고 나서 달달하게 탕후루를 한번 했다, 자, 이런 경우는 정말 최악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설탕만 문제니까 혹시 이 탕후루의 설탕 코팅을 대체감미료로 바꾸면 어떨까? 야, 대체감미료는 설탕처럼 이제 단맛이 나지만 칼로리가 0에 가깝거나 아니면 매우 적어서 살이 안 찌는 녀석들을 말하는데요. 자, 이 녀석들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도 사실상 없어서 지방 합성률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. 자, 얘네들로 코팅하면 살 안 찌는 탕후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일단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요,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. 제가 예전에 설탕 대신 다른 대체감미료로
달고나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어요. 탕후루에 이 코팅이 되려면 설탕처럼 일정한 점도를 가지면서 그게 식으면 굳어야 되거든요. 자, 이거는 애초에 설탕 안에 당질이 당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. 자, 그런데 대부분의 대체 감미료는요 이 당질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가열을 하면은 그냥 물처럼 됩니다. 끈적이지도 않아요. 자, 그리고 맛도 변해버리고요. 자, 그래서 원래는 대체 감미료 탕후루 만드는 게 좀 어렵긴 한데, 만약에 대체 감미료로 탕후루를 만드는 데 성공해서 이 칼로리나 당질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 여기 댓글에 제보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탕후루가 다이어트에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탕후루를 절대 아예 먹으면 안 될까? 네. 저는 일단 다이어트를 한참 하고 계시는 분, 감량 중이신 분들은 안 드시길 권유드리고요. 뭐 유지만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뭐 적정량 정도는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제된 설탕은 남자는 하루 36g, 여자는 하루 25g이 적정량인데요. 탕후루는 이거를 훌쩍 넘겨요. 따라서 이걸 매일 드시면 절대 안 되고, 다른 음식으로 설탕을 거의 안 먹는다는 전제 하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길 권유드립니다. 자,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,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